저는 광주 광역시 광산구 서봉동에서 어등산 블루베리를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약 3,000평 중에 한 2,000평에 블루베리를 심고 그렇게 블루베리를 심고 있습니다. 제가 25년 전에 이 땅을 사가지고 각종 과일 유실수하고 관상수 또 이런 것을 다 사가지고 심어봤어요. 그래가지고 전부 그렇게 파헤치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블루베리를 했어요. 약을 안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, 그래서 블루베리는 약을 안 해도 기를 수가 있다. 그래서 블루베리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. 제가 지금 선택한 것은, 저도 이제 각종 영양제를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. 근데 그 돈에 비해서 이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지칼 나노 아미노산, 그러다고 나노 규산, 그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인터넷에서 이렇게 처음에 알게 됐어요. 벤지에서 이렇게 보고, 이것은 거기서 내용을 제가 교육을 많이 읽어보고, 또 우리가 댓글에 달아져 있는 것을 많이 또 보고,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한번 써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것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. 이른 봄에 한두 차례 정도 하고, 또 꽃눈이 나왔을 때, 이렇게 꽃눈이 엿물 때 이렇게 하고, 이제 나중에 나왔을 때 이렇게 하고, 총 그렇게 세 번, 3회 네 중, 번 정도, 네번 정도. 4회 정도. 각종 영양제를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. 시중에 나온 영양제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, 그렇게 큰 효과를 본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NSV를 내가 선택을 했고, 또제 나름대로 또 각종 생선 액기라든가 또 해조류 그런 거 해조류 그런 거 액기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. 이것은 이제 우리가 NSV는 옆면시비를 주로 하고 있고, 또 이제 액비 같은 것은 반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꽃눈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 반드시 좀 해줘야 될것 같고,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달렸을 때 그때 꼭 해줘야 될것 같다는 것을 느꼈어요. 네, 아미노산하고 나노류산하고 일찍부터 그것을 설포를 했어요. 혼용하셔서. 혼용해가지고 설포를 해가지고 대비를 했어요. 저는 냉해가 있었어도 수확을 많이 했어요. 수확을 작년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30% 정도 더 그냥 큰 과일로 수확을 했어요. 약한30% 정도 더 늦는 것 같아요. 아, 더 늦어가시네. 작년에만 해도 중간치가 한 거의 20% 정도 나왔거든요. 20% 많게는 30%까지요. 근데 올해는 중간치가 약뭐한2% 정도 그렇게 중간치가 아예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아주 올해는 그 수확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즐겁다고, 이렇게 수확하시면서 수확하기도 좋고, 과일이 이제 탄탄하고, 또 이렇게, 많이 또 달려. 많이 따고, 그러니까, 재미있으세요? 재밌어가지고, 그 사람들도 따서 먹으면서도 좋아하라고.